강력한 파워리프터로 유명한 래리 윌즈가 몇 달 전부터 건강을 챙기려는 건지 아니면 보디빌딩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클래식 피지컬을 하겠다고 했었지. 그런 그가 아직도 파워리프팅 방식의 운동을 하며 고중량 훈련 방식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원암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더라고. 지난 8월에 102kg을 썸니스로 도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실패한 후 인스타에 넌 괜찮지 않아. 자존심에 금이 갔거든. 이라며 부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난 이건 왜 하는. 그리고 2년 전에는 보디빌딩 겸 파워리프팅을 하는 남자와 벤치프레스 원RM을 갱신하고 있었는데 래리가 다친 건 아니지만 같이 운동하던 사내에 가슴 근육 파열로 졸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야. 물론 이렇게 프로로 활동하며 근육을 많이 키워도 인대나 관절 등은 단련되지 않으니까 어깨 쪽과 연결된 힘줄이 끊어진 거겠지. 그런 상태로 대략 5-6개월가량 회복 및 재활로 복귀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반대쪽 팔이나 하체라도 하며 불쌍하게 운동을 했더라고. 어쨌든 우리 브로들은 프로가 될 것도 아니고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무리해서 원RM을 측정하지 않았으면 해. 솔직히 4에서 6회가 가능한 정도의 고중량만 해도 근력 향상과 근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말이지.